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59번째 패턴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살펴볼 건 뭐냐면 여러분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여러분 부사절은 뭐냐면요. 이제 주어 동사 플러스 이제 종속 접속사. 그쵸? 종속 접속사가 있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사는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부사는 문장에서. 부사는 문장에서 형용사를 꾸며주고, 그리고 부사를 꾸며주고, 그리고 동사를 꾸며주고,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 즉 부사절은요, 주절을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이유, 그리고 양보, 그리고 뭐 부대 상황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번을 보시면은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when이 보이죠, when. 여러분, when은요. 얘가 명사절을 이끌어서 의문사절로 쓰일 때는 언제라고 해석이 되죠. 그리고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 부사로 쓰일 때는 얘가 해석이 안 됩니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는 이제 독해할 때 해석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얘가 부사절을 이끌 때는 뭐뭐 할 때예요. 시간을 나타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뭐뭐 할 때, 시간, 그쵸? 예, 그래서 내 아버지가 죽었을 때가 되겠죠. 그쵸? 죽었을 때. 물론 when이 부사절을 이끌 때 when이 시간을 나타내는 때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양보로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느슨한 이유나 조건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을 시중에 있는 이제 문법책에서는 when이 시간으로 뭐뭐 할 때라고만 이렇게 주로 가르치지 얘가 양보가 있다거나 조건이 있다거나 또는 이유가 있다거나 이런 걸잘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문 시리즈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when의 양보로서의 의미도 가르친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이 when이 뭐뭐 할 때죠. 그쵸? 그래서 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는 몇 살이었어요? 나는 15살이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while이죠. while 같은 경우도 뜻이 많죠. 근데 이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 그리고 반면에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동안이죠, 동안. 자, there is a life예요. 삶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there is hope, 희망도 있는 거죠. 자, 3번에 보시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as가 있죠. as도요. 얘도 when이랑 거의 비슷해요. 뭐뭐 할 때가 있습니다. when은 거의 만능이에요.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함에 따라, 그렇죠? 뭐뭐 하면서 뭐다 됩니다, 얘는. 자, 근데 그가 나타났죠. 예, 뭐할 때?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나타난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as가 여기에서는요. 이 as는 뭐뭐 함에 따라예요. 뭐뭐 함에 따라.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두려움이 점점 어떻게 됐죠? died away. 사라져 버렸죠. 예. 자, how can I convince him? 내가 그를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 when이죠. 그쵸? 뭐할 때? 그가 will not listen이에요.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런데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자, 우리가 그 중학교 문법책만 보더라도요. when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즉 will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고 배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when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부사절을 이끌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뭐가 쓰였어? will이 쓰였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배운 거를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이게 지금 틀린 문장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will은요, 미래가 아니라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will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의지. 그쵸? 예, 그래서 그가 듣지를 않을 거죠.
듣지를 않으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그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 의지의 will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의 will, 그쵸? 추측의 will은 쓸수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은 이거 조동사 할때 배웠죠? 원래 쉘이라는 것은 2인칭하고 쓰일 수가 없죠. 2인칭이 쉘의 주어로 올 때는 화자의 의지 표현이에요. You shall have it은 너가 그것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그것을 갖게 할 것이다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좀 풀어 쓰게 되면 뭐예요? I will, 그쵸? Make you have it.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쵸? 쉘의 2인칭 주어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 그래서 너가 그것을 갖게 할 것이야. 내가 뭐할 때? When you say please, 제발이라고 말할 때. 제발이라고 말한 당연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약간 좀 이게 when이 뭐뭐 한다면이라는 어떤 이 if의 느낌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이 when이 이렇게 조건의 느낌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가 나를 도와줬죠. 그쵸? 자, 그런데 when이 나오는데 이때 when은 별표 3개. 아, 이게 별표 3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때 when은요, 여러분, 양보, 그쵸? 양보의 when이야. 자, 그래서 양보의 when은 해석할 때, 뭐뭐 할 때에도라고 이렇게 역접의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쵸?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은 때에도 그는 나를 도운 거죠. 그쵸? 역접이죠? 양보죠? 예. 그가 해야 할 일이 많을지라도 그는 나를 도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읽었죠. 뉴스페이퍼를. while은 여기에서 뭐뭐 하면서 정도가 되겠네요. 그들이 먹으면서, 그쵸? 먹으면서 신문 읽죠? 그쵸? 예. 핸드폰 하면서 기사 같은 거 읽잖아요. 유튜브 한다던가.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겠죠. 자, 밤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밤이 이제 왔단 얘기죠. as 여기서 뭐뭐 할 때예요. 우리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예, 밤이 떨어졌죠. 밤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자, as 뭐뭐 함에 따라, 우리가 자람에 따라,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우리는 배우죠. 한계를, 어떤 한계? 우리 능력의 한계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긴 문장을 통해서 또 배운 거 확인해 볼게요. 1번 보시면은 when someone ask for you예요. 그쵸? 자, 누군가가 ask for 한다는 얘기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뭐뭇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쵸? 뭐뭇에 대해서 묻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look for와 비슷해요. 예. 그래서 ask for, look for 같은 거죠. 뭐뭇을 찾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2번 뜻이에요. 누군가가 너를 찾을 때 어디에서? 핸드폰에, 아니 그 테레폰이란다. 전화로 누군가 너를 찾을 때, 그리고 finding you out이죠. 예, 분사구문이네요. 자, 이것은요 find out이 아니에요. 이어 동사가 아닙니다. 이 find의 목적어고요. 이 you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out이라는 목적 보호예요. 너가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쵸? 남기는 거죠. ask for가 동사 1번, leaves가 동사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너가 나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메시지를 남길 때 어떤 메시지예요? begging, 아주 간청하는 거죠. 너로 하여금 뭐 해달라고? to call him up, 그에게 call up, 전화 걸어달라고. 그쵸? 자, the moment는 이거는 접속사예요. as soon as랑 같습니다. 명사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너가 들어오자마자 그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너에게 간절히 바라고 간청하는 그 메시지를 남길 때, 그리고 그것이 중요할 때, 그쵸?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메시지가 되겠죠. 그 메시지가 중요할 때 여기까지 끊어줘야겠죠.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에요. when이 이끄는 부사절입니다. 그럴 때그 문제는요, 너무나도 자주 중요하대요. 그에게. 누구보다? 너에게보다 그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에게보다 그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은요, 집에서예요. 집에서 그는 생각했죠.
think of A as B예요. A를 B로 간주하다죠? 자, 그녀를 매우 어린 소녀로 생각했었어요. 집에서 그렇게 간주했었죠. 그런데 이제 as she came nearer, 바로 그녀가 점점 가까이 오매 따라죠. 이때 as는 뭐뭐 함에 따라 가까이 오매 따라 가까이 오면서도 되겠네요. 그녀는 뭐처럼 보였어요? 더 늙어 보였죠. much older니까 훨씬 더 늙어 보였어요. 그렇죠?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는 take A for B죠. take A for B죠. A를 B로 생각하다죠. 그녀를 현재의 그녀를 27 or 8예요. 그러니까 27살, 28살 정도로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아마도 because of the yellow dress죠. 노란 드레스 때문에 그녀는 seemed darker too예요. 또한 더 어두워 보였다. 그렇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이에요. 민주주의가 또 나왔네요. 민주주의가 뭐가 됐습니까? becomes corrupted예요. 부패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아주 익숙한 표현이 또 나왔네요. not only 뒤에 but also입니다. 그렇죠?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죠. 예. 둘 다를 이야기하는 건데 강조점을 굳이 말하자면 버돌소 뒤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뭐뭐 할 때죠. 또 왜니? 바로 equality가 평등이죠. 평등의 스피릿, 정신이죠. 그렇죠? 평등의 영혼이 아니라 평등의 정신이 is lost, 잃어버려질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뭐 할 때예요? When there is too much equality예요. 평등이 너무 많을 때에도 민주주의는 부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평등이 없거나 아니면 평등이 너무 많거나 이 둘 다의 경우에 굳이 강조점을 말하자면 평등이 너무 많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부패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 when을요. 각각의 이거 설명해 주는 거는 이 뒷부분의 버덜서 뒷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버덜서 뒷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각각의 시민들이 생각할 때예요. 뭘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와 동등해요? 리더들하고 동등하는 거죠. 어떤 리더입니까? 그는 여기에서 시티즌이죠. 그 시민이 선택했던, 두기로 선택했던 어디에 둬요? 바로 in command죠. command는 뭐예요? 명령, 지휘, 통솔이죠. 그러니까 지위 속에 두려고 선택했던,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명령하고 통솔하는 그러한 어떤 이 상태에 두려고 선택했었던 그 리더와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평등이 너무 많은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에도 민주주의는 부패가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배웠죠? 뭘 배워요? To restrain ourselves니까 restrain 억제하는 거죠. 스스로를 억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뭐함에 따라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행동하지 않죠. Impulsively니까 impulsively는 뭐예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죠. 그렇죠? 예. 이때 예전은 뭐뭐처럼 정도가 되겠네요. 바로 the lower animals do예요. lower animals는 하등동물이죠. 하등동물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conduct oneself죠. conduct oneselves 이건 그냥 행동하다, 처신하다예요. 행동합니다. in every respect의 모든 점에서 뭐처럼? 구성원으로서, 어떤 구성원? 매우 문명화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이제 부사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